여행을 안 간다고? 형수님 컨디션 좀 좋아지시면 그때 가자고. 우리 여행 가는 거랑 당신 형수 컨디션이랑 무슨 상관이야? 현서 걱정도 안 돼? 아, 먹기 시작했는데 뭐. 현서랑 형수님 심상치가 않아. 생전 소관 속에 든 녀석이. 그래서 지금 여행을 접자는 거야? 나도 딱히 내키지도 않았어. 여보. 나 일하다 잘 거야. 나가. 왜 여행 가자고 했는지 까먹었어? 나중에 가. 그럼 오늘 밤부터 서재에서 안 잘 거야? 일 끝내놓고 봐서. 사람 무한하게 진짜. 새삼스럽게 무슨 여행이야 당신이랑 둘이. 다른 부부들은 늙을수록 더 여행 다녀. 그럼 여행 가서 딴방 써.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당신이랑 내가 신혼이야 지금? 여행 간다고 새삼스럽게 뭐가 달라져? 진짜 사람 꼴 우습게 만드네.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지. 이팔청춘 팔팔할 나이도 아니고 어제까지 원순의 악순의 싸우다가 이제부터 시작.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니? 당신 형수 기분 좋아지면 갈 거야? 나은수 눈치 보여서 못 간다 이거지? 나 일하다 여기서 잘 거야. 아, 좋아 그럼 여행 가. 딴방 써. 다음에 가. 아, 우리 부부 여행 가는데 당신 형수 눈치까지 봐야 돼?